제4장 횃불언약 성취의 역사 두 번째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역사. 야곱은 횃불언약이 체결된 지 206년째인 주전 1876년에 70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나이는 40세였고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며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다가 마침내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의 대역사를 단행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길갈을 포함하여 42번 진을 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설교할 때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이 바로 신약시대 교회의 예표임을 말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신에 대한 징계를 받으며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강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걸어야 하는 신앙의 노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노정, 그리고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횃불 언약의 구체적인 성취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등장. 1.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출현. 주전 1539년, 횃불 언약 543년째. 1. 이스라엘 백성의 기하급수적인 번성.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가족 70명을 고센 땅에서 번성하여 강해지고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거듭하셨던 약속과 야곱에게도 반복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표준 새 번역.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음을 다섯 번이나 연이어 강조하기를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중다하고는 히브리어로 파라로, 건강한 나무처럼 풍성하게 결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번식하고는 히브리어로 샤라츠로, 물고기처럼 꿈틀거리며 우글거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꾸준하고 생기있게 번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창성하고는 히브리어로 라바로, 기하급수적으로 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대한 자손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창세기 1장 28절의 번성하여와 같은 단어입니다. 강대하여는 히브리어로 아참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히브리어로 말레로, 충만하게 채워지다라는 뜻이고 창세기 1장 28절의 충만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고센 땅이 거주가 불편할 만큼 포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이 다섯 개의 단어 중에서 중다하고 창성하고 가득하게 되었더라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3중의 명령과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이 명령은 횃불 언약에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되리라라는 약속으로 다시 선포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는 남녀노소 합 70명이었으나 430년이 지난 후 제1차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으로 군인이 될 수 있는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의 수만 70명의 약 8,622배에 달하는 60만 3,550명이 되었으며 전체 인구로 보면 70명의 약 2만 8,600배에 달하는 약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불어났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 상반절에서는 야곱의 티끌을 뉘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 1을 뉘 능히 계수할 거라고 하여 그 수가 능히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력은 애굽 왕 바로가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큼 증가한 것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요소, 곧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 혹은 전쟁, 천재지변 등이 거의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므로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했던 43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내리신 계획된 기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는 작정하신 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 알다는 경험을 전제로 한 앎을 가리키며 친분을 맺다, 성관계를 맺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새 왕은 요셉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게 친밀감이나 호의를 전혀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애굽의 제18왕조를 가리킵니다. 그 이전에 애굽을 통치했던 왕조는 애굽의 북동쪽에서 온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온 지 약 300여 년이 지난 주전 1580년경에 애굽 제18왕조의 아흐무세 1세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18왕조는 순수한 애굽 본토인으로서 이들은 이방인 힉소스인의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요셉의 모든 업적까지 말살하고 토착 왕조의 지배를 확립하여 나아갔습니다. 2. 새 왕의 등장. 출애굽기 1장 8절의 새 왕은 히브리어로 멜레크 하더시로 다른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왕조가 제18왕조로 바뀐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일어나서는 히브리어로 쿰으로서 이 단어는 단순히 일어나다 라는 뜻 외에도 전쟁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18왕조가 힉소스 왕조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그는 새로운 왕조인 제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세 1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생한 것은 주전 1527년인데 투트모세 1세는 주전 1539년부터 주전 1514년까지 애굽을 통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3. 새 왕조의 정책. 제18왕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힉소스인의 잔존 세력으로 보고 심한 차별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옛날 요셉과 죽은 바로 사이에 맺은 약속과 요셉의 업적도 완전히 말살되고 말았습니다. 새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화하여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당시 애굽은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두 국고성 비돔, 라암셋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래 조상 대대로 가축들을 이끄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동원되었고 그들은 채찍에 맞으며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를 하고 돌을 끌어오고 수로를 파는 등의 강제 노동에 시달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탄압과 그 고역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는지 후에 그들과 그 후손들은 애굽을 기억할 때마다 쇠풀무 곧 애굽, 철풀무 애굽, 쇠풀무 애굽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4. 새 왕조가 세워진 시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난 시기에 대하여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구체적으로 횃불 언약 중 창세기 15장 13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나올 때를 의미합니다. 만일 애굽의 왕조가 히브리인들을 후대하였더라면 그들은 애굽의 종교와 문화, 풍습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출애굽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보시고 오히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일으키셔서 선민에 대한 강한 압제 정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완전히 분리하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하는 타향임을 깨우쳐 옛 선조들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하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2. 모세의 출생. 주전 1527년, 횃불 언약 555년째. 1. 모세 출생의 시대적 배경. 투트모세 1세는 강한 탄압 정책을 펴 히브리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노동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날강에 던져 죽이는 민족 말살 정책까지 강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레위 지파 계열의 딸로서 매우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으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도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 상자에 모세를 넣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여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었으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은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바로의 딸은 바로 투트모세 1세의 딸인 하첩수트로 투트모세 2세와 결혼하였으나 그녀의 남편은 요절하였습니다. 그 후에 투트모세 2세의 서자였던 투트모세 3세가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그녀는 왕을 섭정하다가 자신이 바로의 자리에 올라 22년간 통치하였습니다. 2. 모세의 준수함을 보았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혹독한 노예 생활 중에도 신앙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모세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하였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의 준수함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준수는 한자로 준걸준, 빼어날 수로 그 뜻은 재주, 슬기, 풍채 등이 뛰어나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로서 이것은 아름다운, 좋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아기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의 준수함을 보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에 모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순간에 바로의 명령조차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석 달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을 믿음의 선진들 반열에 함께 올리면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키우고 신앙을 전수하는 대물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40세의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모세. 주전 1487년, 횃불 언약 595년째. 1. 지도자로서의 준비.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아들로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세의 유모가 된 친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그의 민족적 뿌리가 히브리인이라는 강한 선민의식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 당시 애굽 사람의 최고 학문과 기술, 군사, 건축, 종교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모세는 비록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의 공주 하첩수트의 양아들로 성장하였으나 애굽인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강해질수록 모세 속에는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뇌가 나날이 커졌을 것입니다. 그는 장년이 되면서 언젠가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구원해야 할 지도자라고 자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생각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라는 말씀과 나이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라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고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동포라고 불렀던 것만 보아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고난받는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의 친모이자 유모인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하나님의 신앙을 배울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40세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동족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의 시도. 모세는 40세에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민정시찰을 하던 중에 히브리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여 압제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압제받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타포네오의 수동태로 그 뜻은 심하게 얻어맞고 학대를 받다, 해악으로 압제를 받다입니다. 고역만 해도 버거운데 심하게 두들겨 맞고 학대를 당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고 보다 못해 그를 친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갔을 때 모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동족들의 밀고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가 만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 있기를 원했다면 그는 애굽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고 자기 앞에 보장되어 있는 영광을 한순간에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모세가 애굽 궁정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에 안주하기보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환영해주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4.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모세. 주전 1487년에서 1447년, 횃불언약 595년에서 635년째. 모세가 살인자로 고발되자 투트모세 3세는 이를 자신의 정적인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세의 살인사건을 애굽인에 대한 히브리인의 반역이란 차원에서 국사범으로 다루어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쫓겨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강하게 연단하시며 출애굽의 영도자로서 내적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속 섭리의 모형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고 곧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일에 대하여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친밀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서는 그 친밀감을 더욱 강조하여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므로 모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실 만큼 정확하고 권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세보다 더욱 뛰어나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동족들에게 배척당하여 쫓겨나는 모세의 모습은 훗날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그들의 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에 대하여 옥스포드 원어 성경 주석에서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배척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즉 인간의 그리스도 배척을 도리어 당신의 인류 구속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무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 구속의 원대한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 전부터 절대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듯이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5. 출애굽의 대역사를 위해 부르심 받은 모세. 주전 1447년, 횃불언약 635년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포악한 애굽왕 투트모세 3세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아멘호텝 2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출애굽의 때가 눈앞에 임박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 산은 건조하여 바싹 마른 땅입니다. 떨기나무는 이와 같이 건조한 지역에 자생하는 키 작은 관목류로서 가시덤불을 가리킵니다. 이 볼품없고 앙상한 떨기나무는 애굽에 끌려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학대를 받으며 고역으로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냅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풀무불같이 뜨거운 고난 가운데 있음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것은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특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임한 것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였습니다. 이러한 계시대로 출애굽의 대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